오늘은 당뇨병의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해서 당뇨병 증상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세 가지 중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며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당뇨병을 진단받은 많은 분들이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바로 무증상, 증상이 없음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당뇨병을 진단받았지만 증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혈당은 당뇨병 진단 기준을 넘겼지만 요당은 조금 나오거나 나오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증상에 해당하는 당뇨인 분들은 잘못된 생활습관을 바로잡아 치료의 최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당뇨병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무증상과 초기 증상의 큰 차이는 요당입니다. 몸에서 사용되어야 할 에너지원인 당이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면 쉽게 피곤해지고 기운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게 됩니다. 소변, 즉 물과 함께 당이 몸 밖으로 나가게 되니 인체의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니까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요. 소변을 자주 보니 밤에 잠을 자는 중에도 화장실을 가기 위해 깨게 됩니다. 그러다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고 더욱 피곤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다면 반드시 요당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당뇨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당뇨 망막병증, 당뇨발, 신경병증,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신부전증, 간기능 문제로 인한 피부 발진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당뇨병이 많이 진행되어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뇨 합병증이 나타났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증상은 당뇨병을 진단받았지만 증상이 없는 상태로 생활습관 교정 등의 노력과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초기 증상은 음식을 많이 먹고 물을 자주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는 등의 증상으로 소변에서 나오는 당, 요당 때문에 발생합니다. 요당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당뇨 합병증은 당뇨병이 진행되어 망막, 발, 신장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뇨 합병증은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당뇨병 증상에 따라 필요한 치료가 다르다는 점 이해하셨을까요? 당뇨병 증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